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리턴 홈 홈포인트 변경 방법에 대한 간단한 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매빅 미니 비행 가이드 편에서는 DJI 플라이 앱에서 홈포인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DJI GO 4 앱에서 홈포인트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Ready to Go라는 글자와 함께 초록색 배경으로 바뀌면 드론이 GPS 위성 개수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동시에 혹은 잠시 후에 홈포인트가 설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좌측 하단 지도에 홈포인트를 나타내는 H가 생겨납니다. 지도를 더블클릭하셔서 확대하시고 홈포인트가 실제 조종자의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란색 동그라미는 조종자의 위치입니다. 드론을 이륙하여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륙 위치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홈포인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창을 누르신 후 홈포인트를 드론의 위치로 선택합니다. 홈포인트가 업데이트되었다는 말과 함께 H라는 점이 현재 드론이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홈포인트가 변경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이동한 다음 리턴홈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드론이 새로 설정된 위치로 리턴홈을 하기 위해 설정 고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턴홈이 실행되는 도중에 홈포인트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조종기의 위치로 홈포인트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홈포인트가 변경되며 드론이 새롭게 설정된 홈포인트로 리턴홈 준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턴홈 중간에 설정 고도를 변경해 봤지만 고도 변경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도를 80m로 설정하는 도중에 이미 고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도 변경은 뭐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턴홈 변경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조종자가 처음 위치에서 이동한 경우, 뭐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행한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드론의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는데 촬영은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드론과 가까운 안전지대에 홈포인트로 설정을 해두고 그 근처를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숙지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